자, 다음 문제 이제 그림은 프로페인이라고 그냥 대놓고 줬습니다. 그죠? 프로페인 X g과 산소 4.4g이 들어있는 강철 용기네. 그죠? 부피 안 변한 내내 해서 프로페인은 모두 소모되고 산소는 남은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전을 나타냈다. 자, 보니까 일단은 프로페인이라고 대놓고 줬으니까 반응식 먼저 써볼게. 자, C3H8입니다. 그럼 산소 몇 개? 3 플러스 4분의 8이니까 5O2만큼 소모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CO2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8이니까 4H2O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되겠네. 그쵸? 자, 이제 반응식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지금 뭐냐면, 산소가 4.4g 있었는데 0.4g 남았대. 즉, 산소가 얼마나 반응했어? 산소가 4g만큼 반응을 했어. 그쵸? 자, 산소가 4g만큼 반응을 했다. 지금 요거를 준 거니까 반응 질량비를 한번 구해 봅시다. 오케이? 자, 32짜리가 5개 있으니까 일단은 160g이겠네. 그죠? 자, 그다음에 그럼 160g 반응하면은 44짜리 한개 반응하니까 얘 44g 사라져야 될 거고. 그치? 그다음 3CO2니까 44짜리 CO2가 일단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H2O, 18짜리 H2O가 4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반응 질량비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약분하게 되면은 사로 약분 되네요. 그죠? 사로 약분을 하면은 11대. 사로 약분을 하면은 40대. 그 다음에 사로 약분을 하면은 33대. 그 다음 사로 약분을 하면은 18.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반응 질량비 구했으니까 이제 화학 반응식 쳐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11대 40이니까 4g 반응하면 얘는 얼마만큼? 1.1g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치? 자, 근데 얘는 전부 다 반응했다라 그랬으니까 처음에 얼마만큼 있었을 거야? 1.1g만큼 있었을 거야. 그죠? 아이고. 자, 그 다음 산소는 처음에 4.4g 있었다라 그랬고. 그치? 그 다음 11대 40대 33이죠? 그지? 그럼 4g 사라지면 얘는 얼마만큼? 3.3g 나오게 될 거고, 얘는 18이니까 1.8g 나오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반응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된다? 얘는 0.4g, 얘는 3.3g, 그다음에 얘는 1.8g 이렇게 남게 되겠네. 그쵸? 자, 일단 얼추 끝났으니까 바로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X는 2.2다라 그랬는데 X가 얘죠. 처음에 이 녀석의 질량이지. 그지? 1.1이니까 일단 기억은 틀린 지문. 그죠? 그다음에 니은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 5의 몰수비. 1대 5 맞죠? 1대 5의 몰수비로 반응한다. 요거는 맞겠네요. 반응 개수비 물어본 거니까. 그지? 그다음 용기 내 압력은 반응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지금 압력을 물어봤는데요. 이 압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밀폐된 용기라고 하면은 결국에서는 뭐에 비례할 거야? 몰수에 비례할 거야.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하면. 그쵸? 기체 분자가 많을수록 얘를 더 많이 때릴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때리는 게 압력이니까 결국에서는 몰수에 비례할 거고, 반응전이 반응 후보다 크다라는 말은 이건 무슨 소리야? 반응 후에 기체 분자 몰수가 줄어든다라는 의미야. 그쵸? 그러니까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말이니까. 그죠? 근데 반응식을 보니까 이건 뭐 해볼 것도 없어. 반응 전 계수의 합이 6이야. 그치? 근데 반응 후 계수의 합이 7이잖아. 맞지? 그러면은 이거는 뭐다? 반응 후에 기체 분자 몰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네요. 그치? 기체 분자 몰수가 증가하게 되면 압력은 커지게 되겠죠? 그치? 그러면은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큰게 되겠네. 그죠? 디귿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